블루투스 통신하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하여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주고, 자, 사용되는 핀의 목적에 맞게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자,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시리얼 객체를 선언해 주는데, 자, 객체의 몇의 변수로는 TX핀과 RX핀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셋업 암수에서는 자, 시리얼 통신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리얼 통신을 동기화를 시켜주고, 자, 루프 암수에서는 자, 먼저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통해서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는 그 발생한 데이터를 리드 암수를 사용해서 읽어서 시리얼 모니터로 그 데이터를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반대로 시리얼 통신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발생한 데이터를 읽어서 자, 소프트웨어 시리죠. 소프트웨어 시리얼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예, 그 데이터를 출력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